저는 알래스카로 가는 길에 여기 저 다슨 시티라는 조그마한 그 도시에 왔습니다. 여기는 125년 전에 골드 러시로 시작된 동네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앞에 보시는 것 같이 유콘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 유콘강은 알래스카 북쪽에 있는 그 베링해협 쪽에서 시작된 강 줄기가 그 스카치웨이라고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길이의 유콘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유콘강을 중심으로 이 마을은 125년 전부터 금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골드러시가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도 금을 캐는 곳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도 이금 캐는 것을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다슨 시리 타운에 가게 되면 금을 캘수 있는 장비를 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빌려서 오늘 금을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이 많이 나와서 참 저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여행을 하면서 지금 오늘이 15일째가 되는 모양인데 뭣도 모르고 이제 계속 올라와가지고 어저께 해가 많이 떠가지고 딴짓을 하다가 시계를 보니까 해가 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밤 12시더라고요. 그래서 백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시간을 보고,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점점 올라갈수록에 이제 백야가 심해져가지고 새벽 한 2시까지도 해가 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전에 왔을 때도 그런 걸 느꼈었고, 그래서 오늘은, 좋은 체험을 해보고, 영상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증기선이 있네요. 저희가 화이트 호수에서도 이런 증기선을 보고 왔는데, 이 증기선이 이게 유콘 리버를 끼고서, 이게 증기선들이 왕래했던 그런 증기선이 여기도 지금 전시가 되어 있네요. 지금은 저 이렇게 박물관으로 쓰고 있고, 여기가 지금 다슨 시리에 지금 주변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슨 시리가 아직도 빙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그 집들이 이지저 이렇게 빙하 위에 지붕을 졌기 때문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밑에다가 저 이렇게 나무를 계속 대면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동네예요. 아주 200여 년 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125년 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주민이. 그 당시에 골드러시로 형성될 때에 많은 광부들이 와서 금을 캐면서 골드 러시 당시 때 따라온 뭐라 그래 접대 뭐라 그럴까요?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묵었던 여기 집이 그냥 있네요. 저기 아주 야한 옷을 입고 손짓을 하는 그런 모습을 입고 그런 것들은 어디나 이렇게 따라다니지만 그런 동네입니다. 이 앞에도 지금 아주 상당히 오래된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연이 있었던 그런 건물이네, 그죠, 뭐? 125년 전에 그 골드러시가 형성됐을 때의 이 다슨 시리의 그 모습 그대로 있네요, 이게. 미국은 그런 게 좋아. 이게 리모델링을 거의 안 해. 100년 된 거든 200년 된 거든 그대로 이렇게 그 상태로 있는 거를 또 다시 이용하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거 봐 이거 다슨 타운 호텔 여기 이런 데서 많은 그래 맞아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지 그지 남쪽을 다 하다가 똑같은 위치.
쌍둥이 빌딩이네. 그래, 색깔도 비슷하고, 여기서 근무를 많이 해서, 또 돈을 번 사람도 있지만, 주로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많이 벌었을 것 같아, 돈을. 왜냐면 여자들 돈은 또다 어디로 갔나? 금을 캐가지고 오면, 챙겨가지고 가는 사람도 여자였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뺄게요, 남자들한테. 여기. 또 다시? 아, 그래. 그런, 참. 슬픈 역사요. 저기 건물 좀 봐라, 저 앞에. 요건 바야, 바. 응? 바. 그냥 그 금캐가 좋아가지고 또 술로 마셔라, 부어라. 그러면서도, 고달픔을 달래네. 여기는 이발소네. 바볼샵. 그래도 또 1898년도에 지어진 이 호텔이에요. 이 호텔에서 많은 그 만리장성을 쌓고 그랬던 곳입니다. 호텔이 많네요, 아주. 지금 호텔을 이 조그만 타운에 호텔이 한 10여 개 되는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 저희는 저 조금 있다가 저그 보난자 캐년이라고 그 우리 옛날에 젊었을 때그 영화 드라마 보난자를 본 적이 있죠. 그 보난자 캐년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 이제 금을 이제 캐는 그런 저 현장 실습을 할 겁니다. 보난자 패밀리가 이 근방에서 살았었는지 그런 이름을 거기 돼 있네요. 그렇죠? 거리 좀 보세요. 거리가 완전히 거리 이 분위기가 완전히 그 125년 전에 그 골드러시 때 형성된 그런 모습의 그런 건물이야. 저 창가에서는 그 아리따운 그 아가씨들이 손을 흔들면서 금 가지고 오라고 그런 굿모닝 굿모닝. 이 바닥이 다 이렇게 워낙 그 빙하 지역이라 바닥을 나무로 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반듯하지가 않고 울퉁불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눈이 녹았다. 또 겨울 되게 되면 또 눈이 또 많이 와 쌓였다가 뭐 그런 변화무쌍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coming from? 이거 Color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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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of the other guys is from Australia, and one of the other guys is from New Zealand. Three different car, but this one, Australia. Australia. Australia coming from Australia car. This is a Colorado, Denver Spring or whatever. Yeah, just north of Denver. Oh, yeah, nice car. How old this one? 1931. 와. Still work good? Yeah, it works good when it's running. Right now, the starter's broken. Oh, starter's broken. Oh. Anyway, you're going with this car to go back to home. Now we're going over the mountain to Fairbanks. Oh, Fairbanks. Oh, I see. Yeah, I'm going to Fairbanks, tomorrow. Yeah, I want. Okay. Oh, very nice car. Oh, I see. Oh, okay. This is a very price, right? This is a very it depends on who's buying it. Condition. Oh, I see. Okay. I'll sell it to you for 500,000. How's that? 500,000. Yeah. 500,000. Okay. Yeah. Nice car. Yeah. This one, yeah. 이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거 호주지요, 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차입니다, 이거는.
네, 이건 이렇게 다 잘 굴러가는 차래요. 그리고 저기 1929년 된 차야. 그냥 그때 나온 차야 이게. 오우, beautiful, beautiful. 오우, 야. 이건 지금 50만 불에 이제 팔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은퇴한 노 부부가 이렇게 멋진 취미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차를 가지고 다니시네. 아우, 야. 여기 다슨 시리가 이 다슨 시리하고 어울리는 차네. 이게 지금 그 당시에도 이런 차들이 여기 있었겠죠. 금이 나왔으니까. Coming from Australia? Yeah. Oh, she told me in Australia. You know, from Australia driving to here or Vancouver and then. Oh. Oh, wow. Yeah. How old this car also? 1924. 1924. Wow. Oh my god. 99 years old? Almost 100 years. Yeah. Wow. This is all original leather. Yeah. Wow. Very old. Like us. 야, 이게 100년 된 차입니다. Almost, almost. 그러니까 100년 전에 만든 차입니다. 이게 이제 호주에서 온 차입니다. 이건 또. 야, 와. Still price is $500,000? Something like that. Unfortunately. Oh, this car also nice. Oh, you know. License plate is the same. BFPP. Wow. Oh. Those one also coming from Australia? New Zealand. Oh, New Zealand. Oh, yeah, right there, New Zealand. Oh. Oh, very nice car. Oh. 여기에서 그 antique. 그 이렇게 100년 가차에 대한 차들을 이 직접 이렇게 타고 여기서 무슨 쇼를 했는지 그런 동네입니다. 야, 뭐 이런 분들은 또 취미생활도 하니까 이렇게 그지? 여기가 한때 엄청나게 그 번창과 부가 넘나드는 곳이었던 그 다슨 시리의 그 모습입니다. 이게 집들이 다 이게 지상에서 떠 있죠, 약간. 그래서 이렇게 그 빙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아주 그 역사적인 도시에 지금 와 있습니다. 네. You going to home? No, we're going to Alaska. Oh, you told me, you know, Fairbank. You going to Fairbank? Yeah. Oh, driving to, from here to Fairbank. No, not Fairbank. We're going to Fairbanks and then Anchorage. Anchorage and then back. Oh, I see. Driving. Yeah. Not cold? It's okay? It's okay. Oh my god, nice, you know, everything here, right? Yeah. Oh my god, I like very much, you know. Yeah. Oh, no heater? They have a heater? No heater. No radio, no Wi-Fi. Yeah, I got this. Very antique. Oh, okay. Oh, anyway, very nice. Hi, good morning. Very nice car. Oh. 이 차를 지금 몰고, 여기가 지금 캐나다 다슨 시리인데, 여기서 이 차를 몰고서 이제 알래스카 페어뱅크로 갔다가, 앵크레지 갔다가,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집으로 간답니다. 아, 이거 카르로 알아서 왔네. 이거는 이거는 아까 내가 앞표를 안 봤었는데, 이거 앞표를. 야. 어, 오케이. 오케이. God bless. You need help, let me know. Okay, I can help you, you know. Well, I think we're going to have to push it back. Okay, okay, sure, sure. Another tow as well. Another tow, yeah. Good thing we've got that Bentley with, is all I can see. It's a tow truck. Oh, you just show some respect. Yeah, that's right. I wouldn't say that. I wonder if the other one we were trying to take that out. No, just given it once it's going, I think I'll be right.